오케이. 네. 오늘은 셰프는 승훈이 형이에요. 아, 그래요? 말씀해주세요. 또 숙소에서 숙소 주방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왔는데요. 이렇게 장도 봐왔습니다. 소고기 샐러드예요. 간단하게 소고기 샐러드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또 요즘 샐러드에 빠져서 이런저런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한번 더 만들어 먹고 싶어서. 근데 저에게 제가 항상 말합니다. 심플 이즈 베스트. 심플 이즈. 그래서 별거 없어요. 자,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, 현석 씨. 네. 이거 두 개는 네, 셋사. 네. 서비스로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대추 방울토마토. 아,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. 이거? 아, 맛있긴 하더라. 네, 그 다음, 네. 케일. 양상추. 아, 제가 정말 좋아해요. 네. 채소는 여기서 끝이고요. 아, 이거. 드레싱. 드레싱 조금 이렇게. 그럼 맛있죠. 아몬드 호두 드레싱. 처음 봐요. 아몬드 호두 드레싱. 그 다음. 아, 그 다음 여기는. 하이라이트. 네. 와우. 이게 뭐냐면, 한우 안심추리입니다. 네. 안심추리? 그 부위 이름인 건가? 네네. 추리하는 건가? 고기를 먹으면서? 그건지요. 제가 보조니까 채소 씻고 형이 손질할래요? 그래요. 좋아요. 그럼 이제 손질하는 앵글을 바꿔봅시다. 자, 여기서 컷. 형, 케일은 근데 솔직히 형도 많이 안 먹고 나도 많이 안 먹잖아. 네, 케일 조금만 넣자. 어차피 잘라서 넣을 거니까 네 개만 하자. 그래. 나머지는 다음에 또 샐러드 만들어 먹을 때 써야 되니까 냉장고로. 근데 이거 비닐에다 해야겠지? 큰 그릇이 없나? 볼 같은 거? 아, 왜 큰 그릇이 없는 거 같아? 냄비? 아, 냄비, 냄비에다 하자. 아, 그래. 자, 다음 앵글. 이거 이렇게 문지르면 색깔이 변한다? 뭐야? 이게 산소야, 다 살아있다는 뜻이지. 채소는 그 어떤 연두 발포가 있거든? 진짜지 아닌지 몰라. 채소가 이렇게 썰릴 때 있지. 비명 소리를 지른대. 진짜로 그 집밭을 발견했대. 어, 진짜? 아, 네,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. 아! 아! 미안해, 채소야. 토마토는 좀 맛있으니까, 많이. 인섭다. 자기야, 오늘 음식 뭔 줄 알아? 몰라. 오늘 음식은 토마토밥이야, 뭐야? 토마토 쌀밥이야. 토마토 쌀밥. 자기 좀 운동하는 중이잖아. 그만해. 그니까 그만해. 양념 조금만 넣고 여기다가 이거 어린 채소 해가지고. 아. 이름이 어린 채소네. 손질할라 해서 손질할 게 없는데요? 어? 그냥 여기다가 이것만 썰고. 형이 그걸 썰고 자르면 되겠다. 오케이. 양상추는 손으로 뜯어야 돼. 손맛 알죠? 손맛. 아, 아쉬운 게 양상추가 좀 물렁물렁해. 네. 싱싱하지가 않아. 케일, 아삭아삭해야 되는데. 케일은 썰어줘야 돼. 이거 약간 쓴 거죠? 네, 아, 좀 써요. 그만큼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손질할 게 없어요, 이건. 맞아. 그냥 드레싱 넣고 네. 비벼야 돼요. 그냥 물 버리고. 역시 셰프님. 아까 토마토. 안 열려. 예열 해놓겠습니다, 선생님. 아, 또 고기는 현재가 또 잘 구죠? 아, 고기 잘 볼까요? 네. 아, 이거네. 와, 맛있겠다. 너무 배고팠어. 야, 이 카메라 진짜 맛있게 나와. 소고기는 와, 한 포기. 아, 그게 좀 좋네. 참기름 소금. 맞아. 참기름도 있어. 소금도 있어? 있고. 소금도 있어. 참기름 뭐 있어? 뒤에 있잖아. 여기 참기름 있어? 여기 뒤에. 오, 참기름 뒤에 다 있어. 오. 진짜 내가 고기 구워 먹을 때 했었어. 아, 형이 그걸 만들어. 오케이. 이거 소금인가 이거? 아, 냄새 맡아봐. 아, 냄새 어떻게 알지? 근데 이거 입자가 작으면은 아니. 그럼 이거 옆에 맛 소금 있어요. 참기름 소금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소금을 부어줍니다. 현석이 얼굴로 가면. 와, 참기름을 부어줍니다. 젓가락으로. 먹어볼까요? 이건 아니었는데 모르겠지만
맛있다. 잘 걷네. 맛있어. 자, 뒷정리를 마무리하고. 됐다. 누구야? 지혜야, 여기 출연할래? 소고기. 우리 소고기랑 샐러드 먹을래? 지혜 왔습니다. 소셀. 오늘 지혜 생일이거든요. 일로 오세요. 한입 먹으세요. 뭐야? 이 샐러드 만들었어. 맛있네. 어때? 맛있어. 맛있지. 우리가 만든 거야 고기. 형 젓갈 없어? 맛있어. 여기 고기 우리가 재배했지. 아 재배. 재배? 고기 아 이거 소 우리가 키웠어요. 먹을까요? 셰프님부터 드시죠. 그래 그래. 소스를 아주 많이 넣었구나. 아, 드레싱 맛을 먹는 것 같아 샐러드. 이름이 소고기 샐러드니까 샐러드와 아이고. 자 샐러드와 같이. 자 맛있어. 맛있어? 내가 보기엔 샐러드 먼저 먹고 응. 따로따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응. 샐러드 맛있는데 맛있다. 응. 따로 먹는 게 더 고기가 맛있네. 이거 한입 먹고 고기 한입 먹으래. 응. 근데 승훈이 형이 그걸 사왔더라고요. 아 맞아 맞아. 청주의 그 어? 먹어볼래? 너 한입 먹어봐. 아 그래도 먹었잖아. 한입만 다 먹고 고민 좀 해볼게. 나 어디다 놨지? 그게 한 칼날 높아가지고 이게 한 입만 딱 먹으면 되는데 없네. 진 사람 머리 콜 두 개 한꺼번에. 안 넘긴 거 아니야 이거? 아 잠 한 판으로 끝내? 한 판 그래 묵시바. 아야 한 판 묵시바. 아 안 넘긴 거 아니야 이거? 뭐 이렇게 아니면 아. 그냥 바로 바로 해야 돼. 찌! 해봐라. 빠! 오케이. 머리 갖다 대겠습니다. 갈게요. 아! 아니 이거 계란이 터졌어요. 한 번에 한 것도 아니고 따닥 쌍으로 그냥 빠박 때리죠. 따닥 들어오네요. 준영이요. 하나 더 먹을래? 계란 까기 완성. 와 맛있다. 계란. 응. 계란은 와이샷 먹어. 아 하나 더 먹을래? 아 맛있다. 그렇지. 아 근데 아까 만두 얘기를 하다 말았네. 그 만두 진짜 매워요. 창주 아 이름 까먹었네. 근데 그냥 미친 만두라 부르더라고요. 나 그 얘기했어 만두. 아 진짜? 아, 진짜? 그 안 믿었어. 너무 잘했다. 어제 진영이랑 용이랑 한입씩 먼저 먹었어 게임하기 전에. 근데 먹었는데 진영이 딱 먹었거든요. 안 매워더라고. 그래서 아예 매운 거 잘 먹구나 하고 했는데 용이 이제 뭐 마실 것 같다 주고 하는데 진영이가 안 매워. 근데 눈이 빨개지더라고요. 아 울더라고. 아 만두 저기 있네. 한입 더 먹을래? 진영이 안 매우니까? 나 진짜 나 안 맵긴 해 솔직히. 한입 더 먹어. 거짓말 치지 마. 나 진짜 안 매워. 내가 먹어볼게 그러면. 형 근데 이거 엄청 그건데 진짜 엄청 차가운데? 대형 먹어. 대형 더 맵잖아. 그치. 이거 먹어볼게. 아 저 먹어봐. 와! 뻥치자 우와. 하나도 안 맵는데 나 진짜. 아 매... 목이 따가워 이거. 맵긴 맵네. 귀가 빨개졌네요. 응, 별로 안 맵네. 야 그럼 좀만 다 먹어봐. 응, 다 먹어. 와 리얼이다. 맵지. 와. 자 이 친구 이제 보낼게요. 버려. 케이크. 짠. 맛있는데? 먹물 케이크에 먹물 케이크.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와 형 진짜 맛있어. 제대로. 양심 느껴지실 때 넣길 바랍니다. 아 먹으면 안 되는데. 네. 생일 케이크? 그거 다 먹어볼까? 그래 생크림 케이크 제일 맛있어 원래 케이크는. 와 이거 어제 저희 진영 해준 케이크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. 나 오늘 못 먹었어 이거. 부를까 봐 오늘. 우와 아 진짜 이게 진짜 맛있네. 생크림 막 빵만 먹어야겠다.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. 지금 너무나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. 저희 비빔면 진짜 먹고 싶다. 뭔가 비빔면 다섯 개 끓여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안 돼요. 정아요. 악마가 날 유혹해. 이런 내 자신이 싫다. 쌩. 내 검을 봤다. 네. 마시죠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승훈 셰프 현석 조수의 소고기 케이크 초밥 밑
친만두, 샐러드, 샐러드, 방울토마토, 방울토마토, 계란, 계란, 먹방 성공! 네, 먹방 성공! 사실 원래 막 저희가 요리를 해볼라 했는데 저녁이 밤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 헤비할까봐 이런 간단한 걸로 했습니다. 뭐 케이크를 먹긴 했지만 어떻게 헤비하게 됐긴 했네. 어떻게 보면 아니요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. 이 정도면 적당하게 먹은 거예요. 적당했어요.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.